2일차를 타요. 오래된 건데, 이제 2일차를 타면은 고리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차만 타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벨트, 가슴 벨트를 메고 얘는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브레이크 났거나 앞에 추돌사고 났을 때는 사람도 튀어나가고 얘도 튀어나가겠죠. 괜찮겠지는 않은데. 이거 영상 보러요. 그래서 근데 줄이 짧으면 여기 못 끈다고 또. 네. 걸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 걸린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짧으면은 이걸 이게 웨빙 벨트인데 이게 손수형 일체나 전동 스쿠터 보면은 아까 기둥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양쪽 고리로 걸어주면은 이게 유지가 돼요. 네,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 강도 테스트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 4만 원 하거든요. 이게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이 그냥 스쿠터나 뭐 손수형 일체만 타가지고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책임져야 돼요. 왜? 고객은 안전벨트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웨빙벨트는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나오는 차들은 이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안전벨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운전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고객 자신이 해야 되지. 그 운전자 책임이라고 왜 모르시면은 고객 장애인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불편해서 하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고 그러시면 조금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사고 났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운전이 하는데 뭐 운전자가 책임져. 운전자 누가 책임져? 다 보험에서 해야지.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너무 저기 그 예민하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이 은퇴가하고 창림하고 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추. 자, 이따가 이야기는 이제 창림은 창림 그냥 방식이고 오택은 오택하는 방식이 있지. 이거는 이거 우리 차는 차 이건 창림이고. 아 그냥 교육 진행합시다 그냥. 아이 참. 여러분 계시는데 좋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질문이 많으니까 저기 한 분만 앉아주세요. 그리고 한 분 더 도와주십시오. 여기 앉아보세요. 현재 신형 기종을 좀 드릴게요. 많이 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들려요? 네. 아 좋습니다. 예. 이게 또 안 들려요? 예. 좀 벗을게요. 네, 잘 들려요. 뒤에 한 분 저기 그 도와주세요. 예. 자, 이 차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차가 좀 다른데 이렇게 벨트를 누르면 멜로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어요. 경우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한번 걸어주세요. 예. 자, 같이 할게요. 자, 이 휠체어 기준으로 해서는 자, 위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번에다 끼울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끼우거든요. 근데 끼우면은 이제 이게 몸이 다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끼워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게 좋죠. 예, 이렇게 하면 날카로우니까 좀 안 좋습니다. 여성분한테도. 그래서 이게 1번 위치가 가장 좋은 거고요. 앞에 보시면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약해요, 여기는. 힘을 못 받아요. 여기는 안 됩니다. 예. 이게 휠체어가 다 이렇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치는 1번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이제 올라가다가 스톱 나와보세요. 그럼 밀리겠죠. 그래서 뒤로 나와보세요. 내려가세요. 반드시 이제 휠체어를 끄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멈춰보세요. 뒤로 안 밀리게. 네.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방법이 좋아요. 왜냐 이제 장애인들 이제 운동 안 하셔가지고 막 100kg도 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리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돼요. 다시 들어갔다 또 후지.
자, 다시 해볼게요. 쭉 더 들여서. 자, 들어갑니다. 자, 쭉 들어가세요. 자, 쭉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 채우고, 잠시만요, 여기. 예. 보세요, 여기, 저기 시간 지나가니까,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예.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바로 벨트를 채우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휠체어를 뒤로 뽑아주세요. 당기면은 한 20cm 정도 빠져요. 쭉 뽑아보세요. 한 번만. 지그시.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씩 쭉 그러면 첫 번 뽑으면 한 20cm 정도 휠체어가 뒤로 나와요. 그다음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잡아당기면은 한 10cm나 5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앞이 고정이 된 거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만하세요. 되게 멀미나시겠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네, 고정을 해보세요. 벨트 고정장치. 이제 이 방법을 안 하게 되면은요, 뒤에서 따르르 따르르 하잖아요. 그러면 휠체어가 하염없이 뒤로 와. 네. 20cm 계속 옵니다. 네. 고정해보세요. 나는 하나 하고 옆에다 있어. 초보자가 잡으려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살짝 옆으로 놔보세요. 네, 뒤에 보시게. 자, 보면은 이제 이 휠체어, 이거를. 해서 자 보통 여기다 매실 거예요. 네. 아,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현재 이분은 여기 바퀴에다 거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다 걸었어요. 어느 게 맞아요? 45도라고 있잖아요. 네. 자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 휠에다가 거는 거는요. 아까 동영상 틀어드렸죠. 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휠에 걸어가지고 다 넘어졌어요. 왜냐면 당겨 볼게요. 움직여. 예. 그래서 이 휠에 있는 거는 예. 이 휠은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 돼. 왜냐면은 휠체어 한번 들어보세요. 좌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들어봐요. 들리죠? 예. 자, 이것도 아니네. 예. 자, 어디냐면은, 아까 각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해보세요. 저희 차고는 틀리네. 자, 이 정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잡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각도가 이렇게 넘어지면은요 휠체어가 들려요. 여기 까만 바닥 걸어도 그러면 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 프레임이 더 안전해. 네. 여기 반드시 여기 프레임에다 거시면 안 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3변 벨트 다 있죠. 나는 카메라 여기는 그렇게 없네. 자 뒤에 분 뒤로 물러서 주세요. 좀 떨어지시고요. 조금만 뒤로 좀 뒤를 안 보이시더라도 조금만 뒤로 좀 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벨트를 이제 저기 사용법이 몰라서 아니면은 귀찮아서 이제 안 하신 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도로에서 타고 내리기 때문에 이거 채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채우는 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 벨트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우는 겁니다. 운전석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계셔보세요. 이거를 이거 잡고 계세요. 자, 채웠어요. 네. 하나 채웠죠? 자, 반대편. 얘는 되게 채웠어요. 이거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유기용만 저절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벨트 채우는 시간이 10분이 걸린대요. 채우고 또 확인하고 또 채우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5분 가는데 이거 10분 채우니까 장애 콜택시 어지간해서는 안 타. 근데 우리도 도로에서 이거 하면 그냥 난리 나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깜빡 있잖아요. 지나가는 차들 좀 양보해달라고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 그 사실 권장사항인데 불가피하게 안 하더라도 이 방법은 알으셔야 돼. 나는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라고 해야 돼. 고객하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타실 거예요? 안 타실 거예요?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휠체어가 이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장치들이 또 있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이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3전용이지 3전용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 안전벨트를 하면은 피로에 휠체어가 넘어질 일이 없는데 이건 이제 식수방지 차원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떤 차를 또 안 저기 운전하고 있어서 안 운전하고 내려줄 거예요.